괜찮아요, 체질 공개? 이거 레전드인데 항상 이상이다. 주원이 형을 어떻게... 지금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걸 몇 개 했거든요? 응? 어? 나도 다 각자 달라요? 아니, 너만 잠깐만, 찍었어. 아직. 오! 하이, 스우니. 네, 신세계로부터의 카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형 누나들 몰래 비하인드 시크릿 미션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함께 지켜보시죠. 가볼까요? 비밀 미션 하러 갈 건데요. 미션 리스트가 이걸 할 수 있을지 전혀 감이 안 오는데 오늘 저는 인터뷰를 한다고 하고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나래 누나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데? 누나, 뭐 하세요? 와우, 세상에. 신나네. 뭐 하는 건데? 비하인드 인터뷰. 비하인드 인터뷰가 있습니다.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수윤이즈 조바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윤이즈 민혁이 고막나래입니다. 야. 아, 일단은 뭐 별건 아니에요. 예. 근황 토크부터. 그 요즘에 뭐 하고 지내시는지. 저는 이 드라마를 찍고 있는데. 네네. 군검사 내용이고. 누나가 그러면 검사? 군인 검사. 누나는? 신세계에서 봤던 우리 유토피아를 네. 현실 세계에서 이뤄보고자 네네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지. 우리가 그때 너무 좋은 걸 다 봤어. 맞아, 맞아, 맞아. 오, 형! 웰컴 투 뉴 월드! 예! 요! 다음 질문은 이제 TMI. 각자의 TMI를 좀 얘기해 주세요. TMI라 신세계 때 네. 아무도 궁금하지 않고 네네네. 아무도 눈치 못 챘겠지만 다이어트 중이었거든요. 근데 신세계에서 입이 터지더니 그때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아, 진짜 대박이지. 야, 대박이다. 막 먹어가지고 3-4kg 왔다 갔다 해 지금. 그때 입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또. 아, 제가 2차 접종을 완료해서 투명인간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 이 촬영하기 전에 속을 싹 다 비워서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화장실 가서 속을 다 비워서 아, 그래서 배고파. 진짜, 진짜 진정한 TMI. 누나, 개그우먼이 상대가 안 되는데요? 지금 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진짜 뭐 넷플릭스 우리 음향 감독님과 그 저와의 비밀인데 네. 아니, 화장실에서? 괜찮아요, 최초 공개? 네. 마이크를 킨 상태에서 일 내내 네. 화장실에 갔습니다. 음향 감독님께 정말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음향 감독님 뭐라세요? 눈을 못 마주쳐. 난 지금도 음향 감독님이 누군지 모르겠어. 사람 이게 급하잖아. 그리고 알잖아, 우리가 게임하다 보면 그럼요, 갈 시간도 없어. 갈 시간도 없고 진짜 우리는 생존 때문에 참고 참다가 대박인데? 와, 이거 레전드인데? 카인 TMI 아니에요? 카인 TMI 저는 따로 따로 네. 네, 그리고 이제 서로에게 칭찬해주기. 각자 이제 서로 칭찬을 해봅시다. 이렇게 돌아갈까요? 제가 누나. 아유. 누나가 예, 누나.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나래 누나랑은 방송에서 몇 번 마주쳤었어요. 사실 우리 대화는 많이 안 나왔어요. 서로 이제 일만 하기 바빴었으니까. 그치. 전 누나를 사실 보면서 좀 많이 나가는데요, 누나? 내가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누나랑 신세계를 딱 하면서 진짜 누구보다 사람 같고. 저는 사람으로 안 사람 냄새, 정말 따뜻한 냄새. 저는 이제 너무 사람이 좋다고 들어서 실제로 봤는데 이 친구가 예능캐 누나 되게 잘하고 에너지 넘치고 사실 꺼려할 수도 있는 부분까지 되게 나서도 잘하고 보면 와 진짜 되게 잘한다. 이제는 예능 골목을 누벼야 되지 않을까. 진짜 잘해. 너무 잘했어, 너무 누나가. 하이는 네. 신세계에서 머리가 좋고 진짜 뇌생남이더라고. 제가 쉽게 말하면 뇌생남, 나쁘게 말하면 빌런. 겉과 속이 다 꽉 찬. 아우, 다르지 않고 꽉 찼어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었어. 그럼 이렇게 해서 인터뷰 끝났고 귀찮게 해서 죄송합니다. 쉬는 시간에 아니, 우리 할 거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이제 인형과 함께 사진을 찍어야 돼요. 아, 인형? 네, 셀카를 찍어야 되는데 각자의 셀카 포즈가 있잖아요. 시그니처 셀카 포즈 뭐 있나요? 아, 부끄러운데 그런 거는 이게 나 혼자만의 그런 건데 네. 이거를 해야지 그나마 좀 얇게 나와요. 저는 무조건 45도 이렇게. 아아 호환은? 저는 왼쪽 45도. 왼쪽 45도? 그렇게 하면 셀카가 잘 나와요. 아, 약간 요렇게? 요렇게? 제가 봤을 땐 보아 누나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찍어볼까요? 45도로 하시다 네. 하나 둘 셋
저도 한번 들고 찍을게. 응. 하나, 둘, 셋. 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 아, 저 가볼게요, 누나. 얻을 거 다 얻은 것 같아요. 천재인가 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버려. 자, 보아 누나, 나래 누나 끝났고 희철 형. 아, 이거 지원이 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 지금 저기 반대쪽에서 촬영 중이니까 잠깐 멈췄다가 촬영 끝나면 다시 비하인드 미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봐요. 지금 희철 형 화장실 갔거든요. 나오자마자 바로 갑니다. 이거 붙입니다. 아, 걸리면 안 되는데. 보이시죠, 화장실? 희철 형한테 인터뷰 하자고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나오자마자 낚아채 들고 보겠습니다. 나올 것 같아, 나오자마자. 어, 형. 양치하고 있었구나, 양치. 아, 지금 너무 대놓고 기다렸나 봐. 아, 형, 형 신발끈 풀렸어. 갑자기? 네, 아, 여기 신발끈 풀려가지고. 아니, 너가 내 끈을 풀었나? 아니,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 너 무슨 이거 미션? 아,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신생기로부터 다 끝난 거 아니야? 아, 예, 끝났죠, 옛날에. 아, 신발끈 풀려가지고. 전혀 안 풀렸었는데? 아, 진짜 신발끈 풀려. 비하인드 영상 찍고 있어요, 지금. 아. 사실 제 가식적인 모습 담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정말 충분히 가식적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만들거든요. 아, 약간 부럽다. 나도 네, 이렇게 이미지 만들었어야 되는데. 연예계 미담을 이런 식으로 억지로 만들어요, 제가. 엉망진창이다, 엉망진창. 뭐 하면 돼? 그냥 인사해 주시면 돼. 수훈이즈들한테. 우리 수훈이즈들 카이의 형 네. 김희철입니다. 아우, 네. 신세계로부터 다들 보셨죠? 카이 믿지 마세요. 최고의 브레인이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억지로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아,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TMI. TMI 하나 정도 말해주시면 돼요. TMI. 네. 신세계로부터에서 나온 고스톱 네. 반바지 있잖아요. 반바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팬티예요. 진짜 TMI 상상 이상이다. 신세계는. 그 팬티 넣어줄게. 알겠어요. 우리 네. 또 만나요, 수훈이. 인사해주세요. 안녕. 수훈이 안녕. 안녕. 아세요 형. 귀찮게 해서 죄송해요. 끝나자마자 가리는 거 봤다. 딱. 저거 떼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션 완벽하게 지금 수행했고요. 두 개 남았거든요? 제일 어려운 거 두 개 남았어요. 사랑의 총알 어떻게 주고 받지? 아무튼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형. 아우 형. 아우. 아우 형. 아 지금 비하인드 거 촬영 중이에요, 형. 아 비하인드? 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별거 아니고 지금 비하인드 컷 촬영 중인데 짧게 서로 그림 그려주기. 서로 그림 그려? 네. 내가 너를 그려야 되는 거야? 예, 네, 제가 형을 그리고. 아, 그래? 네. 근데 그리기 전에 간단하게 요즘 TMI. 요즘 운동에 빠졌어. 어떤 거요? 탁구. 나중에 한번 탁구 치러 갈게요, 형. 그래. 탁구 칠 줄 알아? 배워야죠, 형. 형한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그려주는 거예요. 전 잘 그려요, 형. 내가 널 그릴 수 있을까? 괜찮아요. 막 그려도 돼요. 형은 진짜 잘 그리고. 진짜로? 카툰 스타일로 잘 그리거든. 형의 얼굴을 이렇게 자세히 보는 건 처음인 것 같아. 잘 생겼네. 아, 코도 이뻐. 눈썹도 이쁘고. 너무 진지하게 그리고 있는 거 아니야? 형 어때요? 일단 저 여기까지. 오, 너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입술이 중요해요, 입술이. 입술이 작네, 형이. 아, 약간, 아, 나는 잘 그린다고 그렸는데 약간 고깃똥처럼 그려. 다 그렸어. 저 다 그렸어요. 자, 하나, 둘, 셋. 오, 닮았다. 닮았죠, 솔직히. 괜찮죠? 괜찮죠? 닮았죠? 어? 제 목이 이렇게 두꺼워요? 제 헬스 지금 이거 12년 차 같은데요, 형? 그럼 목을 짧게 하면 되지. 이거는 뒷머리야. 솔직히 형 봐봐요. 좀 닮았죠? 잘 그렸네. 잘 그렸죠, 솔직히. 네. 저 형 그린다니까. 진짜 만화처럼 잘 그리네, 형. 약간 야무지. 이렇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네. 지원이가 그린 카이. 카이가 그린 지원이 형. 이거를 뭐 나눠주나요? 네, 아무튼 네. 형 마지막 마무리로 수훈이즈들한테 인사해 주세요. 아, 수훈이즈 분들 우리 신세계로부터 굉장히 재밌게 촬영 잘 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화이팅. 좋아. 숙제했어요, 형. 아, 끝냈어? 이제 승기 형 남았습니다. 네. 다들 너무 착해. 다 해줘. 어? 일이라면 다 해줘. 갑시다. 자, 마지막. 아, 화이팅 포즈 어떻게 해요? 사랑의 총알 어떻게 해요? 승기 형. 어? 비하인드. 어? 인터뷰. 비하인드 인터뷰? 네. 반갑습니다. 신세계로부터 카이에게 많이 당한 이승기. 아, 형! 제가 당한 거 아니에요, 형? 당했지. 아, 제가 피해자인데요, 형. 어. TMI. 간단하게. 형의 TMI. 방금 파스타 먹고 왔어. 너 인터뷰하는 동안. 어? 밖에서? 진짜로요? 요 앞에, 요 앞에. 맛있었어요? 나 요새 그냥 다이어트 안 해가지고 저도, 다 먹어. 저도 아니에요. 다 먹어. 너 지금 살이 좀 빠졌는데? 그래서 안 하고 있어요. 그냥 진짜 먹고 있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비하인드 하면 돼요. 그냥 뭐 아무 얘기나 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이런 거. 총알 이렇게 날리면 형도 저한테 날려주시고 이런 식으로. 형 뭐 이런 거 그냥 이런 쓰잘데기 없는 아무거나. 이거 진짜 너무 아무거나 아니야? 그 정도로 진짜 아무거나. 혹시 너무 아무거나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야? 그 정도로 아무거나 해도 된다. 어때요, 형 사랑의 총알 얼마만? 그 정도. 유행했었어 이거. 그런 약간 2005년 정도에. 이런 거. 예, 네, 2005년 형 2005년도에 데뷔했어요? 나 2004년 데뷔지. 진짜요? 어. 나 4년 데뷔. 너 몇 년 데뷔인데? 저는 연습생도 아니었어요. 나 18년 됐잖아요, 연애한지. 다들 몰라. 장인정 누나가 어머라가 나왔고 그의 연말 시상식에 비의 이츠레이닝, 보아의 마이네임, 이효리 누나도 활동할 테니까. 대박이다. 내가 그걸 보면서 꿈을 키워왔었는데 형과 한 프레임 안에 있다니. 대박이다. 지금은 네가 더 유명해.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랑 지금 총알 쏜 거야? 2005년 추억 되돌리면서? 너 예능 이제 막 시작하잖아. 이제 하죠. 난 진짜 카이라는 우리 예능 보석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 너는 앞으로 예능을 좀 해야 돼. 이게 만약에 신세계로부터 시즌2가 가면 네. 제일 무서운 건 너야 사실. 아니에요. 난 사실 처음에 지원이 형을 보고 들어왔거든. 네, 아, 네. 은지 형만 조심하면 된다. 네, 근데 내가 볼 때는 지원이 형보다 네가 네. 다 코스야. 순해졌어. 맞아, 많이 순해졌어. 옛날보다 배신도 덜하고 아주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네, 아무튼 신세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이 봐주세요, 많이. 네. 많이 봐주시고 신세계 많이 사랑해주시고 승기 형과 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봐주시면 우리는 시즌2를 갈 수 있어요. 아, 제발. 어. 제발 부탁드릴게요. 제발 가고 싶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케이. 형 갈게요. 형 이따 봐. 네, 형. 갈게요. 형 잠깐만 두고 온 거 있어. 이것만 챙겨. 어. 아니에요. 갈게요, 형. 어. 말도 안 돼. 여러분 모두 미션을 다 했습니다. 저는 할 수 있을 만큼 다 했어요. 지금 제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몇 개 했거든요. 아 이거 화이팅은 그건 못 봤어. 사랑의 총알 그림 그리기 말이 되냐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모든 미션을 다 해냈는데 형 누나들이 이거 못 알아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따 확인해 봅시다. 자, 빠르게 넘어갑시다. 카이가 우리한테 뭘 잘했지? 그러니까 공통적인 거예요? 걔가 다 각자 달라요? 그거 어떻게 맞춰? 잘했지? 아, 뭐 있었는데? 뭐 해달라고 했는데? 갑시다. 나는 사랑의 총알? 사랑의 총알. 유행했었어, 이거. 그런 약간 2005년 정도에. 정답. 오!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돼, 하나만 맞추면 돼. 아까 보고 싶으면 안 돼요? 저 진짜 고생했는데. 정답! 약속. 땡. 신중하게 이제 인사해 주세요. 안녕. 땡. 잠깐만. 나 모르겠어. 야, 두 분 화장실에서 나와. 나래 누나. 화장실에서 나와. 나래 누나. 앉아달라고 그랬어요, 나보고. 앉아달라고? 아니. 그거 아니야. 아니야. 다른 거. 정답을 외쳐야지, 우리가. 잠깐만, 우리끼리 상의해도 되는 거잖아. 뭐 있었어? 나는 그림 그려달라고 그랬어. 그림 그렸고. 그림이었나 보다. 우리 TMI 얘기해달라고 그랬어. 각자의 TMI를. TMI. 요즘 TMI. TMI. 그러면은. TMI고. 그러면. 어? 나도. 어, TMI. TMI 얘기해. 정답! TMI! 쩔이 형. 아니잖아요. 땡! 하나 남았어. 이제 나래 누나. 누나 뭐. 너 뭐해? 자기한테 했던 걸 생각해야 돼. 우리 셀카 찍었고. 셀카 보려. 셀카 찍기. 아니 잠깐만 아직. 너만 찍었어. 나 셀카 찍어. 아니야. 나 셀카 안 찍었어. 나 안 찍었어. 셀카 찍었어. 나는 정답. 셀카. 정답? 셀카 찍기. 아 그러네.
제가 말해드릴게요. 빨리 말해드릴게요. 승기 형은 사랑의 총알. 맞지? 형 뒤에서 몰래 화이팅 하기. 너무 어려워. 지원이 형 백허그 하기. 어? 그리고 그림 그려주기. 제가 그래서 형 뒤에서 안 왔어. 아, 그림 그려주기 나 언제 안 왔냐? 뒤에서 안 왔어. 기억이 안 나죠, 형. 그리고 희철이 형은 신발끈 풀었다가 묶어주기. 아, 맞다! 나 차이가 왜 내 신발끈을 풀어놔 있어! 그리고 등 뒤에 포스트잇 몰래 붙이기. 아. 그리고 나래 누나는 대화하면서 윙크 세반하기. 그리고 윙크? 누나가 TMI 세 가지. 아, 너가 TMI. 아~ 보아 누나가 내가 누나한테 칭찬을 당해요. 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칭찬했잖아. 했잖아. 제 뇌생남이더라고. 제가 이거 셀카 포즈가 누나예요. 아, 아깝다. 누나가 셀카였어. 셀카 포즈 전수받기. 언니가 셀카 했어요? 아니지, 우리 같이 찍었잖아. 근데 네 걸로 했잖아, 마지막에 셀카 포즈를. 아, 그래서 저 상, 저게 상, 상이에요? 아, 그거 뭐야? 그거 봐봐. 한번 보여, 보여. 이쁘다, 이 통자체가 이쁘다. 물병. 아, 통 아, 그거 있어, 그거 네. 있어. 또, 그거 컵인 거 같은데? 머그컵? 컵? 머그컵? 반대쪽, 반대쪽에 있다. 머그컵. 어? 머그컵이고. 그리고, 슬리퍼. 아, 슬리퍼. 슬리퍼.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시크릿 미션을 진행해봤는데, 형 누나들 덕분에 무사히 미션에 성공했습니다. 아, 축하해요. 예! 축하해, 축하해. 축하한다. 네. 신세계로부터 속 멤버들 간의 케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넷플릭스에서 만나요. See you on 넷플릭스!